大家好 안녕하세요 저는 관이쭈입니다 네 오늘도 중국어 수업을 시작하겠는데요 오늘은 삼각 행운을 빌 때 그리고 축하할 때 쓰는 표현들 정말 중요해요 왜냐 누구를 축하해주고 행운을 빌어줄 때 정말 그 사람은 기분이 좋겠죠 근데 축하를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말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 좀 약간 그 상대편 입장에서는 축하도 받고 싶은데 이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해줘 약간 서운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축하하고 행운을 빌어줄 때 할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축하해 어떻게 말할까요? 祝贺你 祝贺你 축하해 祝贺 이거 일단 祝贺를 알아야 될 게 祝贺는 축하하다 祝贺 축하 이렇게 외우세요 祝贺 축하 祝贺 축하 발음 약간 비슷해요 祝贺你 왜냐면 이거 祝贺가 지금 계속 나올 거예요 祝什么什么祝贺什么什么 이렇게 계속 나올 거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생일 축하해 祝你生日快乐祝你生日快乐 이게 생일 축하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뭐 생일 축하합니다 이러잖아요 중국 사람들 노래 어떻게 부를까요? 똑같아요 祝你生日快乐祝你生日快乐祝你生日快乐 祝你生日快乐 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대학 시험에 붙은 걸 축하해 어떻게 말할까요? 祝贺你考上大学祝贺你축하해考上 대학에 시험에 붙었다 大学 大学가 대학이죠 그러니까 祝贺你考上大学祝贺你考上大学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응용해서 祝贺你 다음에 뭐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승급을 축하해 祝贺你晋升祝贺您晋升 晋升이 승급하다예요 祝贺你晋升祝贺你晋升 승급을 축하해 그러면 너의 성공을 축하해 祝贺你的成功祝贺你的成功 뭐 졸업을 축하해 祝贺你毕业 祝贺你毕业 毕业가 졸업하다 그러니까 祝贺你毕业 이런 식으로 말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축하해요 이거 TV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恭喜恭喜恭喜恭喜 예 이건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恭喜恭喜恭喜恭喜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돈을 많이 버세요 恭喜发财恭喜发财 发财가 돈을 벌다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세요 恭喜发财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행운을 빌 때 祝你好运祝你好运好运 행운이 있기를 빌게 祝你好运 행운을 빌게 굿럭 이거죠 굿럭 祝你好运 두 번째 건강하기를 바랄게 祝你身体健康 자 身体가 몸이죠 健康健康 이게 뭐예요 이거는 건강이죠 그래서 祝你身体健康祝你身体健康 네,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좋은 성적을 얻기를 바랄게요 祝你取得好成绩祝你取得好成绩 取得 얻다 획득하다 好成绩 좋은 성적 祝你取得好成绩祝你取得好成绩 네 그리고 누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그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때 집으로 조심히 돌아가길 바랄게 가는 길이 순조롭기를 바랄게 祝你一路顺风祝你一路顺风祝你一路顺风 네, 이루 하나의 길이 순풍 순조롭게 순조롭다 이런 말이에요 祝你一路顺风 근데 여기서 순풍 풍이 바람이에요 바람에 이렇게 날아가서 순조롭이 가다 이런 뜻인데 비행기 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비행기 타고 왔는데 비행기 타고 갈 때 이루순풍은 잘 안 해요 왜냐면 비행기가 바람에 이렇게 날려가지고 좀 약간 재수없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루순풍 이거는 좀 약간 비행기 탈 때는 잘 말 안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일이 순조롭기를 바랄게요 祝你一切顺利祝你一切顺利祝你
이치에 모든 것, 이치에가 모든 것이에요. 순리, 순조롭기를 바랄게요. 모든 게 순조롭기를 바랄게요. 쭈니 이치에 순리. 네, 이렇게 말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거는 축하와 행운을 가져다 주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쁜 사람 없잖아요. 기분 좋으면 좋지, 나쁜 사람은 없으니까 많이 쓸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저도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따자 또 이치에 순리. 감사합니다. 谢谢，拜拜。